벌써 찬바람이 부는 12월입니다. 지난달 해수부의 막내 라인으로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디가 막내냐. 아무리 봐도 얼굴도 헤어스타일도 말투도 아닌데 막내 기준이 뭐냐 라는 문의가 있었다고 하네요. 막내의 기준 바로 순수한 마음과 통장 잔고가 막내입니다. 한 달 후면 벌써 2년차가 되는 저희 해양수산부의 막내 라인 장석준, 진승준, 이정미입니다. 초겨울이 찬바람과 연말이 술자리를 적극 강화하기 위한 이달의 수산물은 바로 방어와 굴입니다. 요즘 정말 유행하는 인싸 생선 방어는 다른 생선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DHA와 타우린 등 기능성 물질도 많은 뿐 아니라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한국인의 가장 부족한 영양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우리나라 남성이 86%가 여성이 93%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하네요. 면역력 증가와 우울증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비타민 D는 해가 짧은 겨울철에 특히 더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하니 12월의 수산물 방어 많이 드시고 건강도 꼭 챙기세요. 공격 방어. 아.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은 겨울에 영양이 가장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라이신, 타우린, 아연, 필수 아미노산 등이 많아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 피부를 깨끗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어줘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체내의 독소도 분해해주는 만큼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은 분들은 꼭 챙겨 드시면 좋겠죠? 잠깐! 저희가 요즘 사람들이 하도 방어랑 굴을 많이 찾는다고 해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굴은 언제가 제철인 거예요? 지금이 제철이죠. 지금이 제철이 2월 달까지가 가장 지금이 굴을 사는 팁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테두리가 까마잡잡하면서 이렇게 얘네들이 모양이 이제 뼈꼬르죠. 여기 이렇게 까만 네, 까마잡잡하면서 탁 늘어지고 그런 네네. 거는 조금 이제 네, 신선한 네, 굴 신선하고 대방어랑 그 대방어 아닌 거랑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로 무게를 보시면 돼요. 네. 9kg 이상 돼야지 대방어라고 하는 거고 아, 네. 예, 9kg 밑으로 이제 중방어, 소방어로 나눠져요. 좋은 방어를 잘 고르는 팁이 있나요? 가장 방어를 좋은 방어를 고르는 팁이 뭐냐면 날렵하면 안 되고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아, 살이 돼야 배가 맞죠. 왜냐하면 그쪽에 기름기가 많고 하니까. 이달의 등대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선의도항 방파제 등대입니다. 선의도항 방파제 등대는 2008년 군산 선의도항에 방파제가 생기면서 방파제 끝면에 세워진 등대인데요. 등대를 찾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마음을 두 손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일명 기도등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의도항 방파제 등대는 높이 12m로 밤이 되면 5초에 한 번씩 불빛을 약 17km 거리 바닥까지 비추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10월에 선유도에 수산물 위판장이 들어서면서 어선의 입출항이 빈번해져서 등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선유도는 5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산의 명소, 고군산 군도의 중심 섬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선유도항 방파제 등대도 입소문과 SNS를 통해서 유명해져서 고군산 군도를 찾는 분들의 필수 관광 코스라고 합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등대, 선유도항 방파제 등대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달의 해양생물은 바닷속 변신의 귀재 두난 진총산호입니다. 두난 진총산호는 총산호과에 속하는 동물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나 위험을 느끼고 숨을 때는 촉수를 완전히 감춰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먹이 활동을 할 때에는 촉수를 활짝 펼쳐 풍성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변하는데요. 주로 난류성 해역의 수심 2, 30m에 위치한 바위에 붙어 서식하는 두난 진총산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주 남부부터 여수, 통영, 부산에 이르는 해역과 일본 일부 해역 등
극동지역에서만 발견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해양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상징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서식 특성을 가진 한편 성장 속도도 느려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게 성장 속도가 둔해서 둔한 진총산호인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네. 해양수산부는 둔한 진총산호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닷속에서 둔한 진총산호를 보시더라도 예쁘다고 건드리거나 잡으시면 안 되겠죠? 방어와 굴, 선유도항 방파제 등대, 둔한 진총산호와 함께한 이달의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2020년 새해에 만나요. 안녕! 안녕.